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돈 버는 신호 공부. 오늘 일요일자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위기 전략. 공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신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돈 버는 신호는요, 엔빌로프.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신호는 되게 간단한데 아주 파워풀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플한 게 좋고요. 그래서 요 위에 캔들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게 엔빌로프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삼성 차트에서 나온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딨냐면요, 채널 지표에 있어요. 엔빌로프라고.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요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바꿀 게 없어요. 그냥 가장 최적의 상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13, 입현 기간은 13이고요. 상한율, 하한율, 그래서 요 밴드를 나타내죠. 그래서 8% 8% 돼 있고, 그래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엔빌로프는 주가의 이동평균선에서 일정 비율만큼 더한 선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 비율만큼 뺀 선을 아래에 그린 것입니다. 엔벨로프와 비슷한 게 볼린저 밴드인데, 그 차이점은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 폭이 확대되는 축소가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일정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그래서 계산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기준선. 여기서는 기준선은 13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방법이 중요한데 이것도 되게 심플합니다. 자,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하한선을 지지선으로 간주. 상한선을 뭐라고요? 저항선. 하한선을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 게 저항선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파란 게 지지선이 되죠. 자,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상한선을 매도할 때가 뭐라고요? 저기 하향 돌파할 때, 상한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시점. 그 다음에 하한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뭐라고요? 매수 시점으로 인식한다. 무지하게 심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설정도 여기 보면 3개 밴드 13, 8, 8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차트에서 설정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한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상한선을 붕괴시킬 때 매도, 그죠? 이해되셨죠? 이때가 뭐죠? 나스닥이고요. 월봉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다크험버블 때입니다. 그러면 요때 사서, 자, 우리 기본적인 신호가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거죠. 반등은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등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매도 시간은 확실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세 상승 이후에 붕괴는 이 하한선까지 붕괴되는 하한선까지. 붕괴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완벽한 대세 하락으로 간다. 여기도 시도는 했지만 돌파 못했죠? 자,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 돌파가 됐죠? 이때는, 자,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대세 하락 이후에, 자, 매수 시점은 어디다? 여기. 여기 상한선을 돌파할 때. 왜냐면,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왔다가, 얘가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것 같다. 자,
하한선 돌파 매수, 상한선 붕괴 매도. 자, 이렇게 하다가 추세가 크게 형성이 됐을 때는 상한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자, 하한선을 돌파를 안 하죠. 여기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밑에 붕괴를 안 시키죠? 네? 이런 때가 맥점이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다가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붕괴를 시키죠. 그죠? 네. 하한선까지도 붕괴시킨 상태에서 반등 주고 내려오는. 얘도 보니까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 하한선 붕괴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다. 기껏해야 반등밖에 안 올라온다.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럼 여기서도 돌파 시도가 됐죠? 장기간 하락 이후에 돌파하고 여기 올라타는 요 맥점. 네, 2009년 7월이 되겠죠? 요때부터 사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는데 하한선을 돌파를 안 해요. 그죠? 밑에를 붕괴를 안 시키죠? 네. 붕괴를 안 시키고 계속 올라오죠? 보십시오. 자,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조정 주고 여기를 붕괴 안 시키고 월봉상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붕괴 한번 시켰네. 그죠? 그죠? 한번 팔아주고 또 다시 올라타죠. 그럴 때, 자, 여기서 봐야 될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기다려보자. 한달 정도는. 여기서도 보면, 자, 급락을 주고,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다시 폭락을 하죠. 이거는 뭐, 이때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때도 그랬죠. 급락을 하고 붕괴시켰는데 다시 반등 주고 이때 파는 걸로. 그래서 자, 반등 줄때 팔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이 힘이 유동성의 힘. 무지무지하죠. 네. 그럼 현재 상단은 어떠? 현재 상태는 어떨까? 붕괴시켰네. 그죠? 자, 그다음에 한번더 기다려 봐. 또 내려왔죠. 그럼 현재는요? 아이고. 이제 하단선 붕괴가 임박하네요.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닷컴 버블 상황이 아닌가. 아직 반등조차 안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처럼 붕괴시키고 나서 살짝 반등 주고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 얘도 붕괴시키고 반등 주고 내려오는. 현재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여러분 살벌하지 않습니까? 요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당간당하네요. 이제 3월달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를 확실하게 붕괴가 될지 지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때는 그냥 어차피 붕괴가 됐으니까 팔아주고 다시 되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붕괴시키면서 다시 사야 된다는 거. 월봉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 엔빌로프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금 빠지고 있고 추세 빠지고 있고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하락 추세로. 자, 정확하지요? 그러면 자, 특히 얘가 그래요. 나스닥이. 그런데 다른 지표도 좀 볼까요? 본 김에. 자, S&P 500. 자, S&P 500도 보시면 여기도 여기는 여기까지 오버슈팅이 안돼 있죠. 계속 여기 타고만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결국에는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2001년 2월 붕괴시키고 나서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쭉 타고 올라가다가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붕괴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붕괴된 상태. 그죠? 요런 것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십시오. 나스닥은 여기 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잘 보세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시작이 됐고, S&P 500은 시작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 볼까요? 자, 다우 어때요? 다우도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죠. 하단. 이제 하단이 붕괴되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얘도 여기 보면, 얘도 닷컴 버블 때는 완만하게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리먼 사태 때 급하게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붕괴 이후에도 계속 하락. 얘는 붕괴는 안 시켰지만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확실히
새 지수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한번 볼까요? 예, 얘도 이제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네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서 요러다가 내려왔다가 짱대 양봉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치까지, 예, 저점 위치까지 지금 간 모습이고, 여기가 리먼 사태 때도 자,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하단선만 내려오면 이거는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단에 지금 있네요. 중단. 중간 밴드에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있는 거죠.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닷컴버블 주역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붕괴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그 다음에 아마존, 네, 아마존은 붕괴시켰어요.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죠? 예, 확실한 지표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스닥을 보십시오. 나스닥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13,300이죠, 종가가 현재. 그러면 하한선이 13,292. 예,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 한달 동안에 이게 크게, 만약에 음봉 자체가 크게 내려오면, 여기에 이만하게,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한 게 내려온다면, 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있잖아요. FOMC. 그게 아마 핵폭탄급으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예. 그래서 왜돈 버는 신호냐? 예, 이렇게 돌파할 때 샀다가요. 붕괴시킬 때 팔면 돼요. 지수상으로. 예. 그것만 반복해도 전혀 까일 일이 없고요. 자, 코스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니까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때가 언제냐면 1993년, 네, 92년경에서 올라타면서 자, 하락하고 잠시만요. 이게 네. 여기 대세 상승 기간이죠. 자, 올랐다가 여기 타고 올라가죠. 상당히 코스피도 다이나믹합니다. 그 다음에 붕괴시키는 요날, 1994년 12월. 그죠? 예, 근데 거의 이게 보면 재밌는 사실이 뭐냐. 자, 여기 붕괴시킬 때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고점이고, 예, 얘도 거의 고점이죠. 여기가. 그죠? 상당히 신호가 빠른 겁니다. 엔빌로프가. 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상승을 못하고 내려오다가 붕괴시킨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96년. 예. 이제 이게 예, 딱 시작되다가 요때 IMF 맞은 거죠. 97년. 그죠? 요때. 그때. 그래서 요때가 하단선 붕괴 이후에 예, 반등 못 올라가고 지금 계속해서 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때 올라타고, 그죠? 신호 또 발생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상한선 붕괴 이후에 반동 못하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네.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대세 상승 이후에 쭉 올라가죠? 타고 올라갑니다. 자, 하단선 붕괴 안 시켜요. 잘 보세요, 이거. 예, 네, 올라타고 내려 지지하고 올라타고 중단선 지지했다가 이때 대단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 요 달, 2008년 1월 달, 예, 붕괴시키네요. 반등 주고, 요때가 리먼 사태 때니까 요때 붕괴 확실하게 하단선 붕괴 7월 달. 그러니까 이 하단선 붕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웬만해선 붕괴가 안 돼요. 여기가 저기죠. 그러니까 여기 붕괴된 게 한참 지난 다음에, 그죠? 이게 IMF. 그다음에 여기 닷컴 버블, 여기 붕괴시킨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리먼 사태. 한참 떨어지고 나서, 그죠? 붕괴가 되고 나서 폭락.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참고하시라. 예. 이때가 유럽발 금융위기. 붕괴시켰죠? 다시 회복했지만, 예. 이때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때 샀으니까. 예. 뭐 손에 조금 받든, 똔똔이든. 그러다 장기간 횡보하고 올라탔다가, 그죠? 돌파했죠? 다시 여기 붕괴시키네. 그죠? 이때가 2018년, 아, 2017년이네요. 2018년 1월, 고점, 붕괴시킬 때, 이때.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다가, 예, 이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죠. 팬데믹 상황. 자, 올라탔고, 최소한 이때 샀다가, 2000년 8월, 자, 이렇게 됐죠? 올라가죠? 타고 올라갑니다. 상한선, 상단선 타고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하나씩 보실게요. 자, 아, 요때네. 상한선 붕괴됐죠. 몇월 달? 작년 9월 달. 아, 이때 팔아야 돼요. 이때는. 그죠? 이렇게 급등할 때는 상한선 붕괴시킬 때 팔고. 아, 이거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길어지네요. 이해하십시오. 코스피 때문에. 자, 반등 줬죠? 중단선. 아, 안타깝네요. 하단선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단선 붕괴가 됐다는 얘기는, 자, 어떤 급으로 온다? 예. 리먼 사태, 닷컴 버블, 예, 뭐죠? IMF. 아무튼, 최소 고점 대비 50%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됐으니까. 예. 하단선 붕괴가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 사면 된다? 예, 상단선 이렇게 돌파할 때.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중에 돌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사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이런 지표들 값을 다 합쳐봤을 때, 아직 멀었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아직 멀었네, 라는. 예, 붕괴시켰고, 물론 여기서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상단선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상단선이 얼마냐? 요거 보시면 아, 이게 코스피 200이네요. 예. 자, 상관없습니다.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그러면은 상단선이 430까지.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코스피 예, 움직이는 반경을 보면. 자, 코스피 볼까요? 똑같죠, 뭐. 똑같아요. 하단선 붕괴가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저항을 받고 있네요, 하단선에.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오늘, 신호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대로만 매매하셔도 돈 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금 네, 3월달 진행이 되면서 조만간 확실한 커다란 음봉이 생길 것이다. 예, 그다음에 요거대로 했을 때 나스닥 들어가는 시점, 네, 상단선 돌파할 때, 네, 상단선 붕괴할 때. 그래서 제가 정한 신호는 상단선 붕괴하면서 매도, 그다음에 상단선 돌파하면서 매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돈 버는 신호, 스팟스타디, 간단하지만, 예,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신호다. 오죽해야 제가 썸네일을 돈 버는 신호라고 붙여놨겠습니까? 예. 손절매만 잘해도 돈 벌고요. 그 다음에 잘 올라타도 돈 벌지요. 예. 올라타는 것도 잘 올라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종목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형 종목. 아, 본 김에 삼성전자도 좀 볼까요? 삼성전자? 예, 요거 말고. 요거가, 삼성전자 종목도 바꿔볼까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지수. 주식. 네, 요게, 인버스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월봉에서. 자,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걸 빼야 돼요. 이동평, 저 일목균형표 빼고 채널 지표에서 엔빌로프 추가. 네. 그다음에 확인. 자, 삼성전자 어느 때 사야 돼요? 이때 돌파할 때. 네. 내려오고 요 올라올 때. 요때가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올라와서 내려오는데 조정을 주잖아요. 예, 여기 깨는지만 보면 돼요. 손절매가 나가든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엄청난 지금 현재 얘는 하단선에 와 있네요. 그죠? 잘좀 파악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걸 안깨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지수는 깨져 있는 상태.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지표 잘 참고하시고요. 요거 체크 잘 진짜 하시고 공부하시고 개인 판단에 따라 꼭 책임지고 투자하십시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